자, 오늘은 고객님이 조립 대행을 맡겨 주셨습니다. 저한테 견적을 받으러 오셨는데 제가 없는 부품들 조금 선호하셔가지고 그러면 부품을 직접 사셔라. 저한테 부품 사는 것보다 싸다. 조립 대행비가 조금 더 나오기는 하는데 그래서 제가 일단 조립해주니까 검사는 해주는 거죠. 초기 불량은 어느 정도 제가 검사를 해드리는 거고 다만 중간에 사용하다가 고장이 나면 AS 조금 불편하다 그런 건 있죠. 그래도 이렇게 하면 저한테 직접 사는 것보다 부품비에서 조금 더 싸게 살 수 있거든요. 저는 최저가로 구매를 다 못하거든요. 저한테 와서 견적을 어느 정도 받아가시고 고객님이 조금은 부품을 변경을 하셨네요. 그래서 문자로 보내주셨어요. 고객님이 어느 정도 조금은 알고 계시는 고객님이더라고요. 그래서 가격대도 어느 정도 설정하셨고 모니터까지 200만원 그 정도 해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견적을 QHD 그 정도 해보고 싶다 해가지고 가장 가성비 좋은 지금 7500F 7600이나 7500F나 성능 거의 비슷하죠. 그래픽카드는 4070 슈프로 4070 슈프로 주문하셨네요. 그때 4060Ti로 처음에 견적을 보셨거든요. 그런데 4060으로 주문을 하신다고 했는데 4060 재고가 없어가지고 슈프로 하셨구나. 그래서 이렇게 하얀색으로 사셨고 그 다음에 파워는 자일만 기가맥스 850W 제가 추천드린 것 같아요. 그리고 보드는 고객님이 고르셨네요. B650M프로 RS 에즈라크 괜찮죠 이거? 그리고 SSD는 제가 P41보다 P31 추천드렸거든요. SK꺼 원하시면 가격은 한 3-4만원 차이인데 게임할 때는 실질적인 성능 차이가 없다. 그래서 대용량 잘 전송 4K 파일 저장하시거나 그 다음 대용량 파일 복사 영상 편집 그 다음에 3D 모델링 그런 거 안 하시면 P31만 하셔도 된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한 3만원 아끼고 차라리 다른 데 더 투자를 하시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팔라딘 400 화이트네요. 쿨러는 팔라딘 400 하얀색. 케이스가 하얀색이니까요. 케이스는 제가 안 써본 케이스인데 케이스 이름이 몬스트 기어 X620A네요. 전면에 USB-C도 있고 그렇네요. 깔끔하네요. 램은 튜닝 램 DDR5 T-포스 이거 어디까지 보자. 6000MHz 어차피 다 인식은 안 되는데 바이오스에서 잡아주면 되죠. 요거는 튜닝 램이네요. 인텔 엑스포하고 다 지원하네요. 보자. 32기가 16기가 두 개 32기가 요거는 이슈 있는 거 몇 개들 지금은 이슈가 거의 없어졌죠. 그런데 이슈 있는 거 몇 개들 빼고 제가 추천해 드렸거든요. 좀 몇 개만 시키지 말라고. 그래서 고객님이 하얀색으로 잘 선택하셨네요. 튜닝 램으로 RGB 들어오고 요런 거 하면 감성 터지죠. 보드는 제가 그냥 제일 많이 쓰는 아야야 변 박격포 제일 많이 쓰죠. 박격포나 안 그러면 아수스 거기 있죠. 지금 뭐 다나 같은데 검색하면 1등 하고 있는 거 가장 표준 PC로 많이 팔리고 있는 거 에저락 요것도 괜찮아요. 방열판도 잘 돼 있고 꽤 괜찮아요. 가격대도 적당하고 고객님이 케이스하고 안 보고 오셨더라고. 그래서 제가 요즘에 원 케이스 이거 유행하더라고. X3D나 인텔 가실 거 아닐 거면 원 케이스 하셔도 좋다고. 인텔은 원 케이스 하면 좀 곤란하죠. 인텔 고사양은 발열이 심해요. 그래서 원 케이스 열 배출을 잘 못해요. 근데 AMD는 AMD 표준 X 모델 말고 일반 모델은 열 잘 잡죠. 발열이 작기 때문에. 그래서 고객님이 구성을 되게 잘 하셨네요. 자, 요런 거 와이파이 모듈이나 안 그러면 엔더터 한 개 더 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나사 이렇게 감아 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고객님 쓰실 수 있게 SSD 그런 거 사면 나사 주는 것도 있던데 안 주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처음에 보드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혹시나 추가하려면 이것도 없어가지고 이거 구하러 다닌다고 그러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냥 요렇게 같이 달아드리면 다음에 안 찾아도 될 수 있죠. 박스하고 요런 거 버려도 요런 거 보관 잘 하시면 괜찮긴 한데 보관을 만약에 안 했다 그러면 나중에 이런 게 찾기 힘들죠. 나머지는 요렇게 넣어가지고 SSD 3개 들어갈 수 있거든요. 여기 그래서 한 개는 막아놓고 한 개는 요렇게 해가지고 보드 케이스 안에 넣어드리겠습니다. SSD 값이 오르다가 지금 약간 주춤하는 것 같아요. 물론 아직도 계속 오를 것 같아요. SK P31 가격이 오르고 있어요. 오르다가 멈췄다고 해야 되나 순간 그러다가 봄까지 오를 것 같아요. 봄까지 봄 심하면 여름까지 조금씩 더 오를 것 같아요. 많이는 아니고 대충 분위기가 조금 그래요. 뭐 틀릴 수도 있지만 제가 얘기했던 게 보통 맞더라고요. 느낌적인 느낌 느낌이라고 할 수도 있고 데이터적인 데이터 사이클하고 보면 그동안 서로 찍어낸다고 너무 가격이 떨어졌었죠. 서로 감산 안 하고 그런데 이번에 감산 많이 했죠.
근데 하다가 지금 기업이 나락으로 갈 것 같으니까 다시 찍어내는 것 같은데. 자, 밑에 표현 떼고. 가격이 조금 더 오르다가 아마 멈추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7500F는 열도 작게 나죠. 싱글타워 공랭으로 충분하죠. 고객님한테 제가 싱글타워 공랭 중에 색깔 원하시는 거 성능은 어떤 게 좋다 어떤 게 좋다 하는데 제 생각에는 그렇게까지 차이는 많이 안 나는 것 같아요. 구조가 다 비슷한데 성능 차이 나면 얼마나 나겠어요. 1,2도 신경 쓰는 진짜 헤비 유저들이면 성능 체감 차이가 1,2도라도 엄청 노력을 하겠죠. 근데 일반 라이트한 유저면 그렇게 차이가 심각한 수준까지 아닐까 그렇게 심각하게 안 받아들여도 될 것 같아요. 이게 AMD 가이드인가 보네요. 인텔 기존 가이드, 그 다음에 775 가이드. 정신없죠? 775가 아니고 인텔 기본 가이드. 그 다음에 무법 방지 키트 무법 없는데 이제. 인텔은 1200 가이드, 1700 가이드. 얘들은 아 진짜 규격을 왜 바꾸는지 모르겠어요. AMD는 딱 이렇게 규격 지켜가지고 잘 되잖아요. 요즘은 디콜도 그렇고 팔라딘도 그렇고 그래도 가이드 위쪽에 여기는 이렇게 통합형으로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런 게 좋은 것 같아요. 이거에 따라 전부 다 다르고 다리도 다 다르고 막 난리가 났었었죠. 이렇게 통합형 하면 버리는 스탠이 좀 줄어들잖아요. 인텔은 두 개, AMD 한 개 해가지고 어차피 세 개 중에 한 개만 쓰고 두 개는 버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굳이 그런 낭비를 왜 해요? 이렇게 일정하면 조금 더 커지는데 그래도 더 손해가 작죠. 이렇게 하면 제조사도 그렇고 제조사도 세 개 만들던 거 조금 더 크게 해가지고 한 개만 만들고 가이드 때문에 쿨러가 조금 더 아래로는 안 내려가네요. 이렇게 하면 다른 쿨러보다 쓰레기가 현저하게 작게 나잖아. 이거밖에 안 나왔어요. 쓰레기가 쿨러 부속품이 다른 건 부속품이 많이 남아가지고 다 그거 버리려고 하면 이것도 일이죠. 이거 지지대인가? 나사 그래픽카드 지지대네요. 지지대 제가 그래픽카드가 그전에 고객님이랑 본 게 2열이었거든요 근데 고객님이 이제 그래픽카드를 금액적 여유가 있어가지고 더 높게 책정한다고 3열로 시켰었어요. 4060 Ti보다가 4070 슈프로. 그래가지고 3열 되면 제가 지지대 하나 구매하시라 했거든요. 케이스에 지지대가 따로 없으면 고객님이 지지대 저런 거 선택하셨네요. 요즘에 왕 케이스가 트렌드죠. 면에 강화유리로 뚫려서 보던 거에서 이제 두 면을 보는 거죠. 왕 케이스는 여기도 100유리로 돼 있죠. 그래서 여기도 먼지 필터가 있네요. 여기 쪽에 굳이 먼지 필터를 달아야 되나? 자, 이게 ARGB죠. 어드레스 RGB. 반자가 확실히 차이가 나죠. 이렇게 3핀으로 되어 있는 거. 이렇게. 그래서 뭐 색깔 통일감 없으면 그냥 사든지 CPU 쿨러 만약에 요런 거 케이스하고 색깔 같이 하고 싶다 그러면 어드레스 RGB 저걸로 된 거 ARGB라고 돼 있죠. 한 번 더 설명드리지만 오토 RGB는 그냥 자기 혼자 빛나는 거, 어드레스 RGB는 요렇게 연결돼 가지고 케이스랑 같이 연동 조절할 수 있는 거, 커스텀 할 수 있는 거, 그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야 이거 뭐지? 정신이 없다. 일단 선은 나중에 찾아야겠습니다. 파워가 잘만 기가맥스 이게 싸더라고요 조금. 그래서 고객님한테 이거 추천드렸는데 많이 팔리는 거 마이크로닉스 모듈러는 좀 비싸죠. 그래서 마이크로닉스 그냥 하고 잘만 요거 모듈러 하고 두 개 중에 선택하시라고. 근데 왕 케이스는 밖에서 많이 보이니까 일단 손정님 밑으로 넣으면 되긴 하는데 일단 모듈러가 좀 더 깔끔할 거다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건 세미 모듈러네요. 폴 모듈러가 아니고 세미 모듈러네요. 차이가 있네요. 브랜드 조금 생각하시는 고객님들은 따로 이렇게 가져오셔도 돼요.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제품 쓰셔도 되고요. 4070 슈퍼면 전원이 그거겠죠. 새로운 규격. 이름도 더럽게 어려워가지고 PCI 익스프레스 5.0 그거 있죠. H 뭐시기 해가 12 저쪽으로 딱 맞춤한다고 고객님 하얀색으로 주문하였습니다. 요거 맞죠? 요거. 너무 어두워서 안 보이나? 요거. 요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PCI 익스프레스 요거 12VHPWR 요거 케이블 있네요. 요거 뭐 변환해 주는 것도 있기는 한데 케이블 요런 거 그냥 맞춰서 사면 되죠. 파워에 600W 이게 케이블이 600W까지 그래서 충분하게 공급할 수 있을 거예요. 보통 우리 4060, 4060 Ti 그런 게 해봤자 300W도 안 되거든요. 이렇게 해주면 따로 선 갈 건 없겠죠. 더 이상 파는 제가 700 이상 하면 된다고 했는데 요거 850W 이게 판매율도 좋고 상위권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고객님 이거 선택하셨나 봐요. 가격도 저렴하고 다른 700W 가격보다 저렴한 것도 있어요.
다 그런 거 아니지만 그런저런 것 중에요. 자, 이 영상이 언제 올라갈지 모르겠는데 이 조립하는 시점 2월달 게임용으로 5600, 그 다음에 7500F 그렇게 가장 많이 나가요. 그 다음에 12400F 가끔씩 나가고 보드가 커가지고 스탠드오프 좀 더 박아야 되네요. 이런 건 여기 윗면이 넓어가지고 다 조립 후에 여기 위에 CPU 보조선은 꽂고 선정리하고 해도 되죠. 이런 건 오히려 조립하기 쉬워요. 이렇게 케이스가 크고 하면 널찍널찍하죠. 아직도 5600이 게임용으로 가장 많이 나가는 이유가 가성비죠. 싸니까요. 그 다음에 7500 인텔이 요즘 주춤해요. 그래서 인텔을 선호하시는 분들은 12400, 14400 이런 거 나가는데 아 스탠드오프 한 개 빠져먹었네요. 다시 다 풀어야 돼요. 여기를 한 개 왜 안 치웠지? 자 이렇게 실수하면 다시 하면 되죠. 그런데 가끔 들어오는 거 보면 전문 업체에서 한 것 같은데 실수가 돼 있는데 어떻게 귀찮은지 그대로 판매한 거예요. 이런 것도 안 세워져 있는 경우도 있고 필름도 안 뜯어져 있고 그런 것들이 많아요. 요즘에 안 그래도 이런 거 CPU에 쿨러 달리고 해가지고 보드가 무게를 많이 감당해야 되죠. 스탠드오프는 잘 채워줘야 되거든요. 그래픽카드도 커지고 뭔가 구조가 바뀌어야 될 것 같은데 옛날처럼 컴퓨터를 눕혀서 사용하든지 모니터 밑에 받침으로 그렇게 하든지 뭔가 방법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아직은 이렇게 팔리니까 조립하는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야죠. 뭐 안전하게 됐습니다. 자, 그래픽카드 2열만 상대하면 되겠나? 그래픽카드도 장착을 할게요. 아무리 넓어도 다른 케이블부터 연결해야 되겠구나. 예, 요거 그런데 5V 해도 규격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뭐라고 해야 되나 허접하다. 그래요. 5V RGB 이거 커넥터가 꺾어가지고 잘못하면 핀이 휘어지거든요. 그렇지 너희들은 됐고 저거 좀 어떻게 저거 구경 모양을 좀 바꿔야 되지 않나 싶어요. 저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물론 한번 꽂으면 손댈 리는 없는데 저게 정리 같은 거 하다가 손 잡아 당기거나 정비하려고 고장나가지고 뜯을 때 선 잘못 잡아 당기면 훅 부러지거든요. 그래서 아마추어들이 좀 곤란해요. 저런 거는 컴퓨터 업체들이야 저런 거 맨날 하니까 괜찮은데 조심히 알아서 할 건데 USB 3.1인가 요거 커넥터 있죠. 요것도 부실해요. 요것도 잘못 훅 잡아 당기면 박살 나버리죠. 얘기하다 보니까 다 불안하다고 하네요. 세미 모듈러라서 이 선들은 다 필요가 없네요. 얘만 가면 되겠네요. 오케이 연결됐고 다 연결됐나? 오케이 다 연결됐고 그래픽카드 항상 말씀드렸지만 그래픽카드 여기 비닐 다 뜯어야 돼요. 손님 뜯게 놔두지 손님이 퇴근 느낌 나게 자기가 뜯게 놔두지 하는데 그냥 들었다가 안 뜯고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나중에 오래되면 비닐 붙은 데는 색깔이 안 변하고 다른 데는 변색이 돼가지고 얼룩덜룩해지고 특히 하얀색 같은 경우 그리고 열도 배출을 못해가지고 문제가 되고 여러모로 문제가 돼요. 그래서 저는 별도의 주문 아예 뜯지 마라 그런 주문이 있지 않는 이상 이런 거 비닐 같은 거 웬만하면 다 뜯어서 케이스 비닐은 안 떴죠. 케이스 비닐은 집에 가셔서 가시는 동안 스크래치 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웬만한 건 다 뜯어서 그렇게 출고를 하거든요. 저는 그렇게 조립을 합니다. 어느 정도 된 것 같고 더 조립하기 전에 여기서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혹시나 안 켜질 수 있으니까 자, 켜지는 것까지만 확인을 할게요. 나머지 엑스포 설정하고 해야 되니까 일단 전원은 들어왔고요. 쿨러 그걸 안 꽂았네요. 전원이 안 들어오네요. 아 모니터가 꽉 안 꽂혔나 보네요. 램에 불이 들어오네요. 아 바보 같네요. CPU 보조전은 안 꽂았네요. 항상 이거 꽂고 시작하는데 이거 안 꽂고 시작해 놓으니까 깜빡했네요. 이제 되네요. 제대로 전압이 들어가니까 쿨러도 다 돌고 됐죠. 이제 속도 늦어졌고 넘어갔습니다. 이제 삑 들어왔죠. 들어왔다. 자 설정해 줄 것들이 더 있으니까 전원은 내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선 안 걸리게 잘못 가야죠. 여기 쿨러에 걸릴 수 있으니까 여기 뒤에 베개잖아요. 먼지 필터도 있고 이거를 좀 뒤로 만들어 놨으면 좀 더 나았을 건데 그렇다고 뭐 문제 될 건 없고요. 이 케이블들은 쓸모 없으니까 굳이 세미 모듈러를 왜 만들었나 싶어요. 그냥 모듈러 만들 거 풀 모듈러로 만들거나 안 그러면 그냥 선 다 달아 놓지. 뭐지 히터도 없는데 와 어제 비 온다고 완전히 추웠어요. 그런데 갑자기 더워지네요. 오늘 비 다 그치고 나니까
서울에는 눈 와가지고 오늘 서울 강원 눈 와가지고 난리 났다던데 제가 얼마 전에 겨울방학 간다고 했었죠 그래서 겨울방학을 7번 국도 타고 동해로 쫙 해가지고 강원도 찍고 왔는데 때마침 그날 눈이 오더라고요 매일 보던 사람은 싫겠지만 여기 경상도 사람들은 경남 특히 경남 여기 바닷가 인근 바닷바람 맞아가지고 눈이 안 오죠 따뜻한 바람이 불어가지고 다 녹아버리죠 그래서 여기 사람들은 특히 그런 눈 보면 되게 신기하거든요. 그날 갔는데 눈이 보슬보슬 오더라고요. 한방눈이 처음 쏟아지는 걸 같이 간 사람들 중에 처음 보는 사람도 있고 저는 그렇게 눈 오는 걸 많이 봤어요. 시골에서 시골 아니죠. 엄청 발전됐는데 조금 그게 자연이 좋은 환경에서 어릴 때 태어나서 자라다 보니까 눈을 많이 봤는데 눈을 신기해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좋은 구경을 하고 왔습니다. 아무쪼록 눈 많이 내려가지고 보기만 좋고 피해는 없었으면 좋겠네요. 얘가 어쨌든 최소화 출근길 좀 늦었다 이런 거는 아주 못한 일이 있으면 어쩔 수 없지만 한 번쯤 그렇게 늦는 것도 괜찮잖아요 밀려서 그렇게 늦어보는 거 고생이라면 고생이지만 그런 고생도 한번 해보고 좋잖아요 매일 하는 경험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싹 그렇게 불쾌하거나 나쁜 경험도 아니고요 나중에 다 추억이 되니까요 그런 거 하면 제가 선정리는 이렇게 됐고요 여기서 PB 오토 놔두면 되고 그냥 따로 안 할 거면 CPU 400rpm 천천히 돌죠 32기가 잘 잡혔고요 7500F 잘 잡혔고 AMD는 4800을 원래 인식하죠 여기 오토 이렇게 바꿔주면 되죠 엑스포트 자동으로 자기가 올리는 거 이렇게 해가지고 세이브 체인지 예스 케이스 좀 단가가 있는 건가 진짜 조용하네요 자 되죠 이제 예전학 보다가 AM4 때는 가성비가 참 좋았는데 요즘에 가성비가 좀 떨어진 것 같아요 아수스께 오히려 가성비가 좋아졌고 자 여기 그래픽카드에 지지대가 하나 들었는데 안 이쁘죠 그래픽카드는 하얀색인데 지지대는 까만색이에요 이불로 고객님이 하얀색으로 맞췄는데 다 가리잖아요 메모리 자 6000 다 나오죠 지금 보면 자 메모리 6000 다 나오죠 아까 전에 4800인가 4500인가 돼 있었죠 그런데 트링램 엑스포 켜가지고 다 작동을 합니다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